어? 선생님! 웹툰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네, 배워볼까요? 우후! 4컷의 이야기를 짜보고 만화로 그려지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액정 타블렛을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판 타블렛을 써도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클립 스튜디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커맨드 컨트롤 N을 누르시고 4컷만 하니까 조금 짧게 할게요. 이제 OK를 누르시면 두 가지가 나와요. 이 레이어에다가는 제가 콘티를 그릴 거예요. P를 누르시면 펜이 선택이 되고 한 번 더 누르시면 연필이 선택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거친 연필을 선택을 합니다. 칸을 먼저 그릴게요. 그래서 칸을 그냥 이렇게 슥슥 그리세요. 하나, 둘, 셋, 네 컷이 됐습니다. 저 이제 놀이동산에 온 거예요. 당진이랑 당당이가. 저희가요? 예. 그래서 말풍선을 먼저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관람차 같은 거 하나 그러니까 가볍게 밑그림처럼. 예.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그림을 잘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생각한 내용을 어떤 그림으로 옮길까. 예. 다탈 거야. 당진이가 얘기하면 당당이는 나도 뭐 이렇게 한다던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근데 갑자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왜 안 된다는 거야? 좀 어이가 없지만 뭐지? 당당이는 신장 제한에 걸렸습니다. 당진이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대충 콘티가 이제 됐는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요? 예. 와! 자, 펜을 잡으시고요. 펜? 예. 네모 박스부터 그려볼게요. 한 컷? 손 예쁘게 잘 그리시는데요. 예. 당진입니다. 당진 머리구나. 당신 머리 아닌데요? 위에서 본 건데요, 선생님? 아, 지금 얼굴 그리기 싫어서 피하신 거죠? 어떻게 아셨지? 제가 지금 화장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No! 연비에 걸린 당진이. 봐요. 어떻게 아셨죠? 와, 선생님. 아이고, 나 선생님. 역시. 자, 역시 선생님은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시네요. 백후대! 어떻습니까? 당진이를 걱정하는 당당이. 그쵸. 네. 역시. 뭐죠? 휴지입니다. 아, 휴지가 모자란가? 그렇죠. 휴지가 모자란 거죠. 재밌게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어서 당당이가 백그대! 그리고 휴지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웹툰 작가 준비해보세요. 당진 발사! 당진 발사! 할 수 있어! 가는 거야! 당진이 작품. 그러면 이제 콘티 단계가 끝나고 좀 더 디테일한 스케치를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펜선을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신규 레스터 레이어라고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이제 레이어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신규 벡터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이 레이어에 이제 펜선을 그리게 되면 선을 벡터로 인식을 해서 선 지울 때 조금 편리해요. 레이어 컬러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오. P를 한번 누르면 저 같은 경우는 리얼 지펜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콘티하고 스케치 해놓은 거 위에다가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딱함을 선택하고 벡터 지우기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로 지우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우는 게 돼요. 두 번째 거로 선택을 하게 되면 선과 선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점 앞에서 끊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요. 어머머. 네. 건드리고 나면 여기 닿는 부분에서 딱 끊어져요. 네, 딱 끊어지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끝에 거로 하게 되면 자기가 한번 그었던 선은 다 지워집니다. 예를 들면 다 지워지죠. 방금 다 지워졌죠. 펜선이 형태를 결정하다 보니까 펜선을 가장 공들여서 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네. 너무 앉아만 계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운동 좀 하실까요? 운동 지금요? 네. 자, 저를 따라해주세요. 예. 자, 일어나보세요. 흔들흔들. 흔들흔들. 좋았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한 자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만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본인이 이야기 만드는 걸 좋아하면 되지 않을까. 선생님 저도 목마른데 한 잔만 주시겠어요? 근데
거기로 입이 거기 물이 가능하세요? 거기라니요 선생님? 예쁜 입이자 예. 생성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부터 콘티 레이어를 끄신 다음에 이제 색을 넣을 거예요. G버튼을 누르고 한번 누르면 그라데이션이 나오고 한번더 누르면 채우기가 나와요. 여기서 다른 레이어 참조를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면 컬러가 들어갑니다. 우와! 예,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에? 예, 한 번에 웹툰을 입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판타블렛은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덜해요.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일단은 그 정도만 해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수준 정도는 작업이 가능하시고 자, B를 한번 누르면 붓도구들이 선택이 되고요. 한번 더 누르면 에어브러쉬 종류가 선택이 되고 한번 더 누르면 데코레이션 툴이 선택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일단 하나 선택을 해보고 이렇게 문대주세요. 이렇게 네. 똑같이 하늘을 적용을 하고 구름을 그릴 건데 이번에 구름은 당진이가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어? 정말요? 네. 오 좋아요. 됐. 예. 네. 고맙습니다. 어? 오! 선생님 화면 없어졌어요. 선생님! 어? 다 지워진 거 아니에요? 꺼졌어. 왜? 컴퓨터 꺼져버렸어요. 잠깐만. 양태로 잘 그리시는데? 웹툰. 그냥 당진이가 다음 편 그려주세요. 웹툰 어렵지 않아요. 참 쉽죠? 밑색까지는 다 된 거고요. 명암은 빛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위에서 아래로 준다 생각하고 하시면 일단은 편합니다. 소재를 보통 어디서 많이 찾으세요? 자기 주변에서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를 작업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재미없어 하는 것도 재미있는 만화를 만들 수 있는 작가가 또 재밌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예. 지금 보시면 이제 밝은 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갔어요. 지금 이 하이라이트 있는 거를 이 클리핑이라고 해서 밑에 레이어에 적용을 해주시면 지금 여기 레이어 창에 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색칠을 다 한 것 같고요. 네. 말보다 켜서 글씨체라는 게 또 따로 있나요? 예, 이 폰트도 저작권이 있어서 제가 무료 폰트를 사용하겠습니다. 타고 싶은 거 다 탈 거야. 당진이의 의지가 느껴지는 당진이의 느낌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다 탈 거야. 예. 당당이는 신장 제한에 걸렸어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웹툰이 하나 나오는 건데 저도 오랜만에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한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그런다. 어떤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사실 따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내 식대로 바꿔보기도 하고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플러그인 당진 재밌게 봐주시고요. 플러그인 당진 기대하겠습니다. 아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은 웹툰 그리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배워본 당진. 배워본 당진. 작가님.